레드 와인도 더 가져왔어. 일단 타프는 이렇게 쳤어요. 뭔가 여기가 왜 쳐졌지? 좀 더 이렇게 당겨야 되나 여기가? 이따가 비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많이는 안 올 것 같은데 혹시 몰라가지고 타프 이렇게 쳤고. 와, 지금 너무 이쁘다. 요거 그늘막 가져왔어요. 그늘막 타프 쳐서 비가 좀 오더라도 막아줄 거니까 그늘막으로 오늘 시원하게 있어보려고요. 오, 나 여기 언제 긁혔지 또? 땀이, 안에 땀이. 으아, 알겠다. 오늘 너무 더워서 선풍기 두 대 갖고 왔어요, 두 대. 이제는 여름에는 선풍기 두 대가 필수야. 지금 여기가 그래도 바람이 좀 불어서 그렇게 엄청 가만히 있으면 엄청 더운 곳은 아닌데 또 지금 너무 더워. 여기 수영장이 있거든요, 밑에. 그래서
튜브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기는 대신에 콩이는 못 오는 데라서 오늘 콩이는 여름이가 줬어요. 집에서 쉬라고 놔뒀고 오늘은 저 혼자서 여기서 좀 사부작 놀다가 가려고 합니다. 이거 튜브. 이거 안에 구멍이 막혀 있어요. 불량인가 봐. 헐. 이걸 불량을 줬어? 근데 구멍을 좀 뚫을까 없나? 와, 이게 불량인 경우도 있구나. 됐어. 구멍 뚫었어. 와, 됐어. 어지러워. 이건 이상한 목불어. 이게 최선이야. 아, 유아용 풀. 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가볼까? 엄마. 우와. 여기는 조금 낮은데? 여기가 좀 깊은 데인가 봐요. 염소 있다, 염소. 어우, 깜짝이야. 안녕. 닭도 있네. 닭하고 염소 같이 있네. 지금 오늘 요일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팀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쪽 구역은 제가 전세를 냈는데 거의.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사장님이 지금 출타 중이세요. 여기 매점에서 뭐 라면이나 이런 거 좀 사 먹으려고 내려가서 전화 드렸더니 서울이래. 그리고 여기 근처에 걸어서 갈 만한 인근에 없거든요. 편의점도 없고. 배고픈데. 그냥 조금만 과자 먹고 좀만 있다가 저녁을 조금 일찍 해 먹어야겠어요. 오늘 저녁 메뉴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메뉴로 갖고 왔거든요. 일단은 과자로 버티면서 커피도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문을 꽁꽁 닫고 가렸어. 왠지 오늘 안으로는 안 오실 것 같은 느낌? 다음에 여기 오게 되면 그때는 먹을 거를 단디 다 챙겨갖고 와요. 확실히 여름에는 물놀이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 수영장 물이 그래도 엄청 차갑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적당히 즐기고 놀기 좋은 정도?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물놀이 했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벌레들이 막 활개를 치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오늘은 탱콩 모드야. 텐트 안에서 먹고 자고 다 할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 오늘 안 들어오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작도 살 수가 없어. 너무 더워가지고 안에서는 못 끓일 것 같아서 밖에서 끓이고 있어. 지금 한 그래도 한 30분 40분 끓인 것 같거든요. 그냥 넉넉히 푹 익혀야겠어. 한 1시간은 익혀야겠어. 오, 이 뜯어져. 오, 맛있겠죠. 헐, 너무 맛있잖아. 지금 딱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살짝 느끼함이 올라왔을 때. 집에서 김치도 갖고 왔거든요. 부추랑 맛있겠죠. 아, 뜨거.
김치랑 이렇게 부추랑 같이. 이제 제가 퇴사를 했잖아요.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는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여유가 될때 최대한 많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싶어가지고 요즘에 거의 시간 될 때마다 캠핑을 나가려고 해요. 여름인데 제대로 된 물놀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쉬워서 그냥 한번 가볼까 혼자 해가지고서는 오랜만에 또 혼자 솔캠을 하러 나왔어요. 최대한 편집도 쉴틈 없이 빠르게 해가지고 업로드도 자주자주 하고 싶거든요. 목표는 이번 주 안에 오늘 갔다 온 캠핑 영상을 다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건데, 제가 지금 퇴사를 하긴 했어도 중간중간에 다른 일도 하고 있어요. 집에서 하는 일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캠핑 갔다가 또 오면은 또 밀린 작업 먼저 해야 되고, 그러면서 틈틈이 편집도 하고, 또 다음 일정도 좀 짜고, 공원도 가서 한 번씩 도와줘야 되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퇴사를 했어도 약간 심적인 여유는 확실히 생겼는데, 바빠요. 원래 놀 때도 바쁜 거 아시죠, 백수가. 여기다가 썼는데 왜 이건 날라왔냐? 좀 불편했어요. 밤에 막 밤새 새벽에 엄청 바람이 세게 부는 거예요. 막 텐트가 막 펄럭펄럭펄럭 난리도 아니에요. 잠을 상쾌하게 자지는 못해서 그냥 아침에 해 뜨고 눈뜬 김에 세수만 얼른 하고 왔고. 얼른 아침 먹고 그냥 더워지기 전에 빨리 철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간지러워. 한 번에 한세번 뭔가 물었나 봐. 왼쪽 팔만 지금 엄청 물렸어요. 모기랑 벌레랑 막. 왜 오른쪽 팔은 괜찮은데 왼쪽 팔을 물었지? 왼쪽 팔 피가 더 맛있나?
아이들의 아침 식사. 오, 이거 진짜 순대국밥 맛 나요. 사리곰탕에다가 순대 넣고 들깨가루 넣은 거가 단데, 진짜 순대국밥 같아. 맛있다. 순대. 일로와, 일로와. 김치랑. 비둘기. 오늘도 깨끗하게 잘 쉬다 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